목포. 목포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유서 깊은 곳이라죠. 손님들의 온기마저 참 따뜻하군요. 뭘 파는 곳인지 참 궁금합니다. 어, 이건 팥죽 아닌가요? 호박죽, 녹두죽, 팥죽 등 죽을 전문으로 파는 죽집이네요. 아따 맛있다. 한 번씩 쓰면 몇 그릇씩 막 먹고 그러잖아. 커서 장강에다 놔뒀다 먹으면 시원히 다 써. 옛날 전통이야. 다 마귀오지 말하고 다 이러고 뿌리고 동기 때. 죽집의 최고 인기 메뉴. 붉은 빛깔의 고운 팥으로 끓인 팥물에 쫄깃한 새알심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동지 팥죽. 쌀은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먹을 게 궁했던 그 시절. 그래도 동짓날만큼은 무쇠솥 가득 팥죽을 수어 나눠 먹곤 했다죠. 단출한 모양새지만 이 한 그릇이 어찌나 맛나고 든든했던지요. 진한 팥물에 국수를 넣고 끓인 팥칼국수 또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는 별미랍니다. 가난의 허기를 달래고 지친 심신에 온기를 더한 팥죽. 목포 사람들의 진정한 소울푸드인데요. 아, 뜨끈해.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제 사탕을 이제 좀 뿌려 먹어야 되는데. 아, 맞아요. 단맛으로 먹죠, 이건. 팥죽에 설탕은 필수. 아, 좋습니다. 황설탕을 뿌려 먹는 게 전라도식이라죠. 그렇죠. 달콤하죠. 구수한 달콤함이 혀끝에서 시작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. 맛이요. 구수하고요. 달콤하고 맛있습니다. 맛있을 게 첫사랑의 맛. 안 보면 먹고 싶고 또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. 그렇죠. 그게 첫사랑인데. 재밌습니다. 애틋한 첫사랑과 함께 먹던 음식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. 목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. 뭐예요? 고향 떠난 목포 사람들에겐 희미한 추억이요. 타지 사람들에겐 그저 생소하기만 할 텐데요. 아무리 봐도 우린 초면인 것 같습니다. 뭐죠? 이게 쑥불래요. 이게 쑥떡에다가 약간 이제 옛날 그 뭐지 그 엿을 녹여가지고 이게 조청인가? 조청에다 찍어 먹는 거. 이름도 생김도 재미있는 쑥굴레. 이름에서 이 음식의 예뻐요.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쑥떡을 수제비 뜯듯 떠서 하얀 팥고물을 얼기설기 잘 입히고요. 여기에 달달한 조청을 듬뿍 올려 함께 먹는 떡이 바로 쑥굴레. 쑥을 꿀에 찍어 먹어서 쑥굴레라 불렀다는데요. 맛있겠는데요. 목포에서만 파는 한정판 주전부리 쑥굴레. 60년대 하굣길에 친구들과 먹던 추억의 간식이죠. 이 쑥굴레 떡이 쑥 냄새 나면서 향기가 좋아.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가. 딸이 아기를 쓴다고 서울서 전화가 온 게 뭐라고 하냐. 쑥굴레 떡장 해서 보내라고. 오가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입이 쫙쫙 달라붙으니까.